아니라 냄비, 끓는 냄비 속에 물고기 이렇게 노는 두 영상을 합성을 해서 재밌게 이렇게 한다든가, 여하튼 커피 잔 속에 사람의 얼굴을 넣어서 합성하든지. 지금은 이게 사진이죠. 사진인데 여기에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넣어서 커피잔과 합성하면은 재밌는 그 커피잔이 됩니다. 지금 현재 두 여성이 이렇게 수영하는 것을 동영상을 커피잔 속에 이렇게 써 수영하는 이런 영상을 합성을 했습니다. 지금 애기가 지금 놀고 있죠. 커피잔 속에 이와 같이 두 개를 합성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커피잔에 넣어서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 두 개의 동영상을 합성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키네마스터 앱에서 그와 같은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 제작 최고 앱입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맨 하단에 만들기가 이렇게 떠있는 상태에서 제일 위에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여기에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동영상, 이렇게 제가 재밌는 동영상, 이렇게 제목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넣고서,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하고서 만들기,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하면은, 자, 만들기를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 뜹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동영상과 사진의 폴더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폴더가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각자 개인에 따라서 그 폴더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필요한 동영상을 기초 동영상 데이터를 여기 줄기찾기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줄기찾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줄기찾기에서 먼저 물이 끓는 냄비를 가져오겠습니다. 냄비를 툭 쳐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와 같은 냄비가 왔습니다. 프리한 해볼게요. 이렇게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들어가서 유영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런 영상을, 물고기가 유영하는 그런 영상을 가져오려면은 두 번째 가져와 이 위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 미디어 터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올릴 때는 레이어 터치합니다. 레이어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여기 미디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아까와 같이 절개찾기에 가서 물고기가 거니는 띄는 이런 영상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물고기가 놀고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현재 이 물고기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하죠. 이게 가장자리가. 이런 상태에서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서 적당히 이렇게 요 조절점으로 요런 조절점이 네 군데 있어요. 코너에. 요것을 눌러서 좌우 적당히 자릅니다. 여기에서 적당히 저는 이렇게 잘라봤어요. 이렇게 자르고서 오렌지 마스크 동그라미 있죠? 이 마스크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 모양과 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뚜렷하게 보이죠? 모양을 터치해서 동그라미를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보면 이렇게 아까 물고기 영상이 원으로
타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 위에 여 뒤로가 이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패드입니다. 패드가 0이죠. 0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오른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물고기 화면이 가장자리가 테두리가 0에 갖다 놓으면 선명한데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변 색과 융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 위에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래요. 그리고 한번더 뒤로 가기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물고기를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쭉 가져옵니다. 이렇게 쭉 가져와요. 지금 이제 타원형이 조금 안 맞죠? 이런 거에는 다시 이렇게 가서 크롭을 다시 터치합니다. 이때는 크롭에서 아까 했잖아요. 크롭을 다시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적당히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줘요.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주고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이와 같이 냄비 속에 물고기가 막 노니는 그런 영상이 됩니다.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요거는 좀 잘라서, 오른쪽 잘라버릴게요. 다음에는 커피잔에 노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피잔을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이 처치제를 넣어야 되니까 미디어를 처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즐겨찾기에서 컵을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컵을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컵을. 자, 컵을 여기 보시면은 요 테두리가 조금 위쪽에, 화면이 위쪽에 있죠. 그래서 요걸 조금 크게 하고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팬앤 줌을 터치합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팬앤 줌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사진이니까 예,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요. 터치해서 사진이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화면에서 손가락 두 개로 벌려서 커피잔을 적당히 이렇게 확대시켜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해서, 예, 모니터에서, 아니, 모니터가 아니고 타임라인 여기에서, 타임라인에서 이 커피잔의 길이를 늘려줍니다. 자, 커피잔의 길이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여기 노란 부분 있죠? 노란 부분 요것을 눌러서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자기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커피잔에 아까 사람이 수영하는 게 있었죠? 그걸 가져와 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디어를, 저 위에 있는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여성들이 수영하는 그런 영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수영하는 영상이라든가 뭐 냄비가 끓는 거라든가 물고기가 논인다든가 애기가 노는 이런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구할 수 있고, 특히 파워디렉터 앱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워디렉터 앱에서 구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성들이 수영하는 이런 화면을 제가 지금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자,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수영하고 있죠. 이런 화면을 아까 커피잔과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메뉴가 많이 있죠. 이것을 위로 설명해서 올립니다. 아까처럼 크롭으로 갑니다.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화면을 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 둘을 초점을 맞추겠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추겠어요. 이렇게 맞추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크기를 조절점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절점으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크의, 지금 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여기 갖다 놓고. 자, 그런 다음에 마스크의 요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양과 패드가 활성화되죠. 여기서 모양을 터치해서 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그 수영하는 여성이 타원형으로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 터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패드를 0에서 오른쪽으로 밉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서 가장자리를 희미하게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0이 되면 화면을 보세요. 패드가 0이면은 가장자리 테두리가 뚜렷해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50 정도 갖다 놔면요, 희미하게 이렇게 가장자리가 넓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가기를 하고서 화면에서 이 수영하는 이 사람의 영상을 앞 가져와서 적당히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화면의 컵에 맞게 이렇게 늘려주고 뒤로 가기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컵에서 터치하면은 이렇게 컵에서 두 여성이 수영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아주 재미있는 이런 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을 현재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아기를 한번 가져보겠어요. 자, 요 잘라서 이렇게 놓고요. 아기를 한번 가져오겠어요. 아기를 가져올 때는 여기 아기를 가져올 때는요. 두 번째 가져오니까, 두 번째 이컵 위에 올리니까, 위에 올릴 때는 반드시 레이어로 가야 돼요.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즐겨찾기에다 등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요 아기가 수영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요것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아까처럼 크롭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크롭이죠? 크롭. 요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화면을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자릅니다. 조절점으로. 적당히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어서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한다. 마스크의 동그라미 터치하면은 모양과 패드가 활성화됩니다. 모양을 터치해서 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패드는 여기에 0이 있는데 이것을 한50 정도 갖다 놔도 돼요. 35나 뭐 45, 이 정도 갖다 놔도 돼요. 자기 취향대로 갖다 놔면 됩니다. 저는 50에 갖다 놔서 아주 최대로 패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가기 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 영상을 이렇게 움직여서 적당히 크기를 조절합니다. 적당히 조절하고 이컵 속에 맞게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시켜볼게요. 플레이 시키면은 아이가 컵 속에서 물놀이 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이렇게 기본 어떤 영상 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가져와서 합성을 해서 재밌는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세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